광주시의 긴급 생계비 지원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하루에만 10만 가구 이상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줄을 잇던 소상공인 대출 신청은 시중은행으로까지 창구가 확대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예약된 접수 시간을 알리는 시간표가 곳곳에 나붙었고 대출 상담은 순서에 맞춰 차례로 진행됩니다.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갖춰야 할 서류와 기입 방법도 자세히 설명됩니다. 인터넷 예약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신청이 정착되면서 기약 없던 기다림도 사라졌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와도 복잡하지 않고 자세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대출 접수처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한 곳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습니다. 금리는 연 1.5%로 모두 같지만 신용등급이 1에서 3등급이라면 시중은행에서 최대 3천만 원, 4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은행에서는 0.5%의 보증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또 4등급 이하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수수료 없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은행과 저희 공단이 나누어서 분산 실시하다 보니까 좀 안정을 찾고. 광주시가 실시하는 긴급 생계비 신청도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첫날 오전에만 7만 5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지만 사전에 증설된 서버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네. 그냥 지금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7만 가구 정도 신청해도 잘 되고 있다. 선착순으로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여유 되실 때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는 6일부터는 온라인은 물론 광주시청과 95개 행정복지센터에도 접수 창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 접수를 마감한 뒤 소득 기준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모두에게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